자, 이번에는 컨투어 플롯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는 2D 이미지를 플로팅하는 방법을 배웠죠. 컨투어 플롯이라는 거는 어떤 그 2D멘셔널 스페이스에서 정해지는 펑션이 있을 때그 펑션의 값을 우리가 그리고 싶잖아요. 물론 앞에서는 pColor 같은 걸로 이제 펑션의 값을 컬러로 표현해서 그렸지만 컨투어 플롯에서는 똑같은 값을 가지는 펑션들을 이어서 컨투어를 만들어서 그리는 방법입니다. 두 개가 있고요. 해당되는 게 컨투어 펑션이 있고 컨투어 F 펑션이 있습니다. 컨투어는 컨투어만 그려주는 거고요. 컨투어 F는 컨투어 사이를 색깔로 칠을 해요. 기본적으로 컨투어는 세 개의 2D멘셔널 어레이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것은 X, Y, C가 되어야 되는데 X는 X 코디네이트, Y는 Y 코디네이트, C는 G 값이에요. 그러니까 펑션 값. 자, 이게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게 2D멘셔널 어레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미지의 기본적인 형식은 이제 로가 Y축이고 칼럼이 X축이에요. 그러니까 I, J라는 어떤 바둑판 형태의 그리드가 있을 때그 I, J에 가 대응하는 X 코디네이트가 X고 Y 코디네이트가 Y고 그 다음에 그 펑션 값이 z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을 얼마나 많이 그릴 것인가. 그거는 이제 레이블로 이 레벨스로 결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레벨스가 인티저로 주어지게 되면 그 인티저에 해당하는 만큼 그 숫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컨트롤을 만들어서 그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레벨스를 어레이로 주게 되면 그 우리가 컨트롤을 그리고자 하는 펑션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자 이제 얘를 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에 얘는 이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 핸드북이라는 그런 그 책이자 웹사이트에서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건데 이러한 sinx의 10승 더하기 코사인 10 더하기 x 곱하기 y 그 다음에 코사인 x 이런 복잡한 형태의 2D멘셔널 펑션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코디네이트는 0에서 5 사이를 등간격으로 50개 데이터를 뽑아내라 그런 명령으로서 만들고 Y는 40개 뽑아내라 그런 명령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50 by 40 그리드가 되겠죠? 이게 X가 50개 그리드가 Y가 40개가 되겠죠. 이걸 이미지로 표현을 하자면 40 by 50이 되겠죠. 그렇죠? 로가 40개, 칼럼이 50개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 ij로부터 이제 xy로 매핑을 시켜주는 거는 예전에 mgrid를 썼었어요, 우리가. 또 다른 형태의 펑션이 있는데, meshgrid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점은 xy의 순서가 반대예요. mgrid 펑션에서는 y,x였죠. meshgrid에선 x,y입니다. 그 순서만 다르고 사실 하는 일은 똑같은데요. 여기서는 X의 그리드 값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Y의 그리드 값들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2D 스페이스에서 X 어레이, Y 어레이를 만들어주게 되죠. 자, 이따가 이제 그 구글 콜랩에 가서 XY를 한번 찍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I, J에 해당하는 XY 값들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2D 어레이들을 펑션으로 넘겨주면 이제 numpy 오퍼레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element wise 오퍼레이션을 해서 그 각각 i, j에 해당하는 z 값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면 어떤 i, j의 그 페어들과 x 코디네이트, y 코디네이트, z 코디네이트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컨투어의 예인데요. 이제 x, y, z를 주고 컬러스를 블랙으로 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디폴트로 이게 아마 컨투어의 개수가 뭐 지정이 되어 있을 텐데 아마 10개인가 그럴 거예요. 10개인지 뭐 7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정이 되어 있는데 네가티브는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요. 그리고 파지티브는 기본적으로 실선으로 그립니다. 컬러는 블랙으로 놨으니까 다 까만색으로 그리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점선으로 표현하지 말고 색깔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C 맵을 주면 돼요. 컬러 맵을 여기서는
RDGY로 줬는데 그러면 네가티브가 레드가 되고 파지티브는 그레이스케일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레벨스를 지정을 해서 20개의 등고선을 그려라 라고 했어요. 자, 이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펑션을 지정을 했고, 자, 여기서 x, y를 한번 뽑아 봅시다. 자, x 먼저, large x 먼저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j가 바뀔 때마다 이제 값이 바뀌죠. 이게 x 코디네이트고요. y를 출력을 해보면 이제 행이 바뀔 때마다, 로가 바뀔 때마다 값이 바뀌겠죠. 이게 y 코디네이트죠. 그죠? 그래서 j가 다르더라도 i가, 그러니까 j가 다르더라도 i가 같으면 이제 값이 똑같아야 되고요. i가 그 y 코디네이트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x는 반대죠. 그래서 mesh grid하고 m grid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순서가 다릅니다. 그거를 주의해서 여러분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는 방법인데 여기서도 한번 등고선 개수를 지정을 해볼까요? 이렇게 그렇죠. 더 많아지고 여기 20개 한 다음에 CMAP으로 RDGY를 지정을 해서 다 컬러를 표시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는 이제 컨투어 F하고 관계되는 얘인데 두 가지 방법으로 임플레멘트를 하는 것을 이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 핸드북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컨투어 따로 그리고 그 컨투어에 해당하는 숫자 따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쇼우로 IM 쇼우로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줘서 합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이제 컨투어로 세 개를 그렸어요. 등고선 세 개를 블랙으로 그렸고요. 그러면 여기 실선이 파지티브, 그 다음에 이 점선이 네가티브가 되겠죠. 그 다음에 CLABEL이라는 명령으로 등고선에 레이블을 붙여주기 시작하는데 이 CLABEL이라는 펑션이 받아들이는 인수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컨투어예요. 컨투어가 있어야 그 값을 파악을 할 테니까. 그 컨투어는 이 AX 컨투어의 리턴 값입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받아들여야 그 값이 얼마인지 알겠죠. 각각 등고선들의. 그리고 다음 옵션은 인라인인데 인라인 옵션은 이게 true를 주어주게 되면 이게 글자를 쓸 때 선이 끊어지고 그 안에 써지게 돼요. 꼭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선 그 글자의 크기 9포인트, 그 다음에 포맷을 이렇게 놨는데 포맷을 잘 보면 레이텍 그 익스프레션 나왔어요. R이 이제 레이텍 그 표현이 시작한다는 거고 달러 사이에 위치를 시켰죠. %2f는 C타입의 그 구문이고 그러니까 소수점 그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라 그런 거죠. 자, 이걸 굳이 레이텍으로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 마이너스 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사인이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레이텍 표현이 조금 더 낫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써졌고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선이 그어지고 거기 선이 브레이크가 되고 거기에 글자가 써지겠죠. 이렇게 그 백그라운드에다가 실제 Z 값을 그 이미지로 바꿔서 합성을 해주는 거죠. 그걸 해주는 게 IM 쇼우겠죠. 그죠? 이미지 쇼우. 거기에 데이터 Z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원래 Z를 하면은 0,0이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0,0이 여기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합성이 제대로 되려면. 그걸 나타내주는 게 저번에는 Y축을 뒤집었는데 이때는 그 방법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 Y축을 뒤집으면 위에 것까지 다 바뀌거든요. 같은 AX니까. 그래서 이미지 쇼 안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 오리진 옵션을 주는 거예요. 이 오리진 옵션을 lower라고 주면 0,0이 여기가 되게 됩니다. 왼쪽 아래.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그리는 그림과 정확히 맞게 되죠. 그리고 이 extend로서
익스텐트로서 그 그리는 범위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0하고 5 사이에서 그렸으니까 0, 5, 0, 5를 써주면 딱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컬러맵을 RGY 넣고 인터폴레이션. 이거는 스무스하게 그리는 게좀더 보기가 좋겠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픽셀 값을 매핑을 해서 정확히 볼 것도 아니고 등고선의 값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써 충분히 이 플롯이 인포머티브 하죠. 그래서 바이리니어를 인터폴레이션 메소드로 나와가지고 좀 뭉갰어요. 그리고 알파를 0.5로 놔서 좀 트랜스페런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러바를 붙여줬고요. 이게 합성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냥 단순히 컨투어 F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자, 이 컨투어 F를 그린 거죠. 20개의 등고선을 놓고요. 등고선 사이를 컬러로 이제 다 채우는 거예요. 그죠? 약간 더 이게 러프하죠. 약간 더 거친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그선 사이를 같은 색깔로 치우기 때문에 좀 계단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보기는 이 합성을 해서 구현을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이것도 예를 한번 살짝 보도록 합시다. 확대를 하고. 자, 이게 이 부분이죠. 여기서 등고선의 개수를 조금 더 올려볼까요? 5개 정도? 그죠? 좀더 보기가 험해지죠? 그래서 3개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오리진의 역할이 뭐랬죠? 그 IMSHOW에서 0,0이 원래는 여긴데 밑으로 맞춰주는 거랬죠? 얘를 한번 커멘트 아웃을 해봅시다. 어떤 일이 생기나? 자, 엉망이 되겠죠? 이게 그 반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리진 로어로 해줘야 원래 코디네이트인 0,0과 맞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컨투어 F를 그리는 거고요. 여기서는 내가 C 레이블을 놔가지고 좀 이상해졌는데 자 원래 얘는 이두 개가 없었죠. 자, 이렇게 이제 났는데, 이제 등고선 20개로 좀 스무딩을 한 거예요. 등고선을 많이 놓으면 놓을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컬러의 개수가 많아질 테니까 좀더 스무스해지겠죠. 만약에 이게 50이면 훨씬 더 스무스하겠죠. 그쵸? RDGY로. 자, 거기다가 이제 컨투어를 합성을 하면 위에 것 같은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컨투어를 그리면 컨투어가 3개가 딱 그려졌고요. 그쵸? 그리고 C 레이블을 붙이면 거기에 숫자가 이렇게 달라붙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컨투어 F를 사용해서 그리는 방법과 이미지 쇼를 사용해서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컨투어를 합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